안녕하세요. 풀뿌리 아트입니다. 지금 제가 천사의 눈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소복하고 이쁘게 잘 자랐죠. 이렇게 천사의 눈물이 이렇게 물주기가 좀 까다로워서 저는 이렇게 저면관수로 물을 주고 있는데요. 요거는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커피컵에다가 이렇게 천사의 눈물을 잘라서 지금 삽목을 해놓고 뚜껑을 덮어놓고 키우고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지금 조금 이쁘게 안 자라고 삐죽삐죽 나와 있어서 요거를 잘라서 오늘은 삽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할건 요거는 플라스틱 와인컵입니다. 여기다가 할 건데요. 일단 여기 저기 황토볼을 제가 쓰다가 막 모아놓은 거라서 조금 다른 색돌이 섞여 있는데 요거를 한 컵에 3분의 1 정도 일단 밑에다가 배수청으로 깔아줄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위에다가 제가 흙을 올릴 건데, 흙을 바로 올리면 여기 지금 황토보라고 너무 섞여버려서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티슈를 중간에 깔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티슈를 이렇게 컵 모양대로 이렇게 동그랗게 오려서 위에다가 올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흙이 아래 저기 황토보라고 섞이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물을 좀 황토볼 높이만큼 물을 넣고, 예, 그다음에 물티슈를 살짝 깔고 흙을 넣어 보겠습니다. 흙도 한 3분의 1 정도 넣겠습니다. 위에까지 꽉꽉 채우지 않고요. 한 3분의 1 정도 넣어서 여기 안에다가 삽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천사의 눈물이 자라서 올라오면서 아주 예쁘게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두개할 거라서 여기도 일단 이제 황토볼을 넣고 물을 황토볼만큼만 넣습니다. 그리고 물티슈 깔고요. 아까처럼 흙을 또한 3분의 1 정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3분의 1 정도 넣으면 이게 이제 속에서 천사의 눈물이 자라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더 예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천사의 눈물 삽목을 좀 하겠습니다. 이걸 좀 늘어진 것들을 조금 이제 제가 잘라서 꽂아 볼 건데요. 일단 자르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돌아가면서 예쁘게 늘어지게 자라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자라서 일단은 좀 잘라내고 또 이렇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예, 일단 흙을 조금 숟가락으로 살짝 눌러서 다져주고, 예, 저는 이제 가해 쪽부터 바깥쪽부터 이렇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리뱅뱅이죠. 이렇게 밖에서부터 뱅뱅 돌아가면서 이렇게 살짝살짝 심어주고 안으로 또 넣어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물주기도, 물은 저는 이제 스프레이로 위에서 물을 주고 그러다 보면 아래쪽에 배수청에 아까 황토불을 깔았으니까 그 배수청이 항상 물이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항상 이 촉촉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흙이. 그래서 이그 천사의 눈물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고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이 삽목한 게 아주 이렇게 천사의 눈물은 굉장히 여리고 가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흙이 말라버리면 이 천사의 눈물도 금방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밑에 배수층을 황토보를 깔아서 물을 넣어주다 보니까 흙이 항상 촉촉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죽지 않고 삽목이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삽목을 해서 한번 키워보시면 굉장히 천사의 눈물도 삽목이 쉽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잘 심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스프레이로 물을 살짝 줬습니다. 지금 흙이 촉촉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물을 줄 필요는 없고요.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서 물을 주고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습도를 유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뚜껑을 덮어줬습니다. 이게 커피컵 뚜껑인데요. 여기 딱 맞는 사이즈가 있어서 이렇게 딱 덮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한 모습인데요. 잘 자랄 것 같이 보입니까? 예,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여기 이제 번식이 잘 되고 잘 자라거든요. 이렇게 해서 커피컵 요 위쪽으로 살짝 이제 자라서 올라오면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천사의 눈물 삽목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예쁘게 여러분들도 번식 많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